네, 거침없는 젊음의 무한도전 프리스, 프리스의 미친 4타리그, 4타리그 패자조 4강전 경기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2차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앞서 1부 경기, 이제 강민 선수는 4강 안에 들어갔고 이제 4위를 최소한 확보를 한 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대단해요. 강민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MBC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유일한 프로토스라고 해도 되겠네요. 강민 선수는 뭐 우승 경험도 있고 네. 또 4위 정도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 확보거든요.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해봤을 땐 강민 선수의 결승 진출도 한번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김한중 선수는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BC 게임에서 4강 안에 들었었던 이제 뭐 네 번째 프로토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강민 선수가 전체적인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술 위라는 느낌이 들긴 들었습니다. 예. 자, 강민 선수는 이제 누구와 맞상대를 할 것인가? 이병민이 될 것인가? 김정민이 될 것인가? 이제 바로 오늘 2부의 경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2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를 만나보시죠. 자, 지금 경기석에 앉아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앉아있는 선수가 누군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병민 선수입니다. 허지우 선수의 테라는 2대1로 꺾고 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병민 선수입니다. 네. 예, 참 어려운 경기 내에서도 어떻게든 예, 그런 이병민 선수의 특기라고 해야 될까요? 집요함, 예,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불리한 가운데 승리를 따냈었거든요. 네. 그런 감각을 살리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김정민 선수 지난주에 경기를 털고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한데 12승 또 패를 기록하는 김정민 선수. 박용호 선수와의 일전이 확실히 데미지를 주기는 좋듯합니다. 예, 네. 두 번의 경기 모두 다 그다지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네. 뭐 한 일주일이나 지났으니까 마인드는 다시 앞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자, 두 선수는 로나 MBC 게임에서 첫 접전을 벌인 1합입니다. 자, 전장을 만나보시죠. 맵에서 루나 센게임 시절에 1승 1패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를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을 했고요. 예, 이 맵에서는 소세의 벌처를 활용하면서 골리앗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건지 아니면 예, 상대방의 빠른 멀티를 견제하면서 탱크의 시즈 모드업을 빨리해서 빨리 조여서 끝낼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병민 선수가 체제 변환이 굉장히 유연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병민 선수의 그 체제 변환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벌처에 얼마만큼 휘둘리지 않느냐가 김정민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경기를 풀어나가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병민 선수의 벌처. 예. 서준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네. 예, 벌처의 달인은 이병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벌처로 꾸준하게 이득을 보면서 상대방보다 한 템포 빠르게 체제 변환을 바꾸고요.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준 선수를 압도해서 예, 2대1의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이 또 웬만한 그 찌르기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네. 김정민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간단하죠? 예. 최근에 뭐 테란 대 테란전 초반에 벌처냐 탱크 골리앗이냐 이 네. 어떤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갈림길에서 선택 이병민 선수의 선택은 벌처였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도 이어질 것인지가 많이 궁금하고 예, 벌처 활용하면서 예, 어떻게든 타격 좀 입히고 타이밍 빠른 멀티 가져가면서 탱크를 후속 부대로 추가하는 이런 플레이가 탱크 골리앗을 좀 많이 무너지다가 최근에 또 다시 어떤 선수들의 운영법이 새로워지면서 벌처가 더 강력하다라는 얘기들이 또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경기는 예, 어떤 이병민 선수의 벌처와 김정민 선수의 탱크 골리앗의 대결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슬쩍 해보고요. 네. 그 뭐 김정민 선수도 예전에 그 진메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 최연성 선수의 벌처를 맞상대로를 해서 예, 더 많은 팩토리 확보하면서 결국 그 최연성 선수와의 벌처 맞대결에서 이긴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김정민 선수도 분명히 벌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이 지난주 그 경기에서 지난번 경기에서 이병민 선수가 서준 선수를 잡아낼 때 그 주 병력이 벌처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벌처에 맞상대를 해서 뭔가 그 또 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짜올 만한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김정민 선수는 세 경기 만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요. 네. 그 처음에 패자조로 내갔던 이병민 선수는 처음에 마재훈 선수, 두 번째 김현진 선수, 또다시 마재훈 선수, 이병민 서지훈 선수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만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병민 선수 행보 또한, 예. 예. 그다음에 지금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재훈 선수를 예. 제외하고는 모두 테란과 상대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번 역은 탈락행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패자 4강. 패자 4강역입니다. 내리칠 분은 이병민 선수입니다. 내리칠 때 아픈 마음 잘 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열립니다. 네. 김정민 선수 치고 가시죠. 요즘은 치어풀이 대단히 도발적입니다. 예. 자, 이에 맞상대를 과연 이병민 선수가 내릴지, 저 역에서, 탈락이라는 역에서 내리게 될 것인지는 경기 내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예. 이쯤 되면 언제나 선수들은 이번만 이기면 일단 4강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실제적으로 한 번만 더 이기면 결승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이거. 지난주에 6분 42초 바로 박영욱 선수 7분 52초 김종민 선수를 상대했던 주기록인데 네. 이것 또한 굉장히 도발적이네요. 도발적이죠. 야 팬들의 신경전이 이거 네. 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나도 해볼까? 예. 굉장히 도발적이고 예, 예. 도발적이네요. 아픈 기억을 그냥 찌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냥 치어풀만 봐도 말리겠다 싶을 정도로 네. 예.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어플로 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에 오신 분들께는 현장에서 바로 청바지 마우스 패드 300개와 그리고 스프리스에 제공하는 또 열철례를 즉석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더운 날씨에 그래서 이제 부채 대신 냉방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수의 열띤 경기를 보다 보니까 또한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청바지 마우스 패드로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는 그 선수가 강민 선수의 파트너가 되죠. 네. 자, 또한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저런 도발적인 치어풀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누구나 어떤 종류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치어풀이나 사진이 있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금상 디지털 카메라, 은상 MP3 플레이어, 동상 PC용 화상 카메라를 드리고 있습니다. 2주 만에 한 번씩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상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진은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돌프사@mbc.co.kr 치어풀은 현장에 오시거나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편번호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 MBC 게임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 넷마블끼리 접수를 해야겠습니다. 자, 두 선수 이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펼치기 위한 몸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민 선수 지금 몸푸는데 한 시간을 조금 달라라고 이제 주문했다고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민 선수 첫 주에 마재윤 선수를 맞아서 패자조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김현진 선수를 상대했었고요. 다시 한번 패자조로 내려온 이 마재윤 선수를 복수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지훈 선수를 맞상대하고 지금 이 자리에 김정민 선수를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주목할 만한 점은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김정민 선수의 손 푸는 장면을 여러분께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로스트 샘플 이렇게 되니까 뭔가 중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는 그냥 연습 경기입니다. 예, 이런 또 그림을 상당히 이 자리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손을 푸는지, 어떤 손돌림이 어떤지. 게이너맨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김정민 선수가 지금 몸풀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민, 지금 보시는 김정민 선수는 첫 주에 김현진 선수를 상대하면서 승자조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재현 선수를 패자조로 내려보냈고요. 네. 박용욱 선수를 상대로 바로 이병민 선수의 치어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패배, 2연패를 하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병민 선수를 맞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병민 선수가 속해 있는 또 투나가 좋은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펜테겐 트리텔이 펜테겐 트리텔과 이제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상단식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정식으로 말하자면 스폰서십을 가지는 네. 펜테겐 트리텔과 계약을 맺고 선수들의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연습과 최선을 다해서 또 연봉이나 이런 소개에서는 있을 예정입니다. 예, 사기 칭찬일 것 같아요. 이병민 선수. 네. 네. 그렇다면은 사람 아마 지금 우리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는 이병민 선수 혼자 독주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윤열 같은 그 SG 패밀리였던 이윤열 선수는 탈락을 해버렸고요. 예. 예. 그 같은 팀에 소속된 선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병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일단은 뭐 팀별 MBC 게임 스타리그 메이저 진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T1팀 2명, SK텔레콤 T1팀 뭐 박용 선수와 최현성 선수가 승자 결승에 진출해 있고 그리고 강민 선수와 김정민 선수가 지금 현재 KTF팀 소속으로 경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SG 패밀리에서는 이병민 선수가 유일하고 지금 딱 형성된 구도는 5강입니다. 오늘 경기 딱 그 결말이 만들어지면
4강. 그렇죠. KTF팀이 2명 진출하게 되느냐, 아니면 SG패밀리가 그 한 축을 담당을 하느냐. 이것 또한 팀단위로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승자조 결승에는 SKT1, 그리고 네. 패자조에는, 패자조 결승에는, 패자조 준결승이 되겠군요. 예. 또 이 KTF가 될 수 있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SKT1에서는 이미 한 선수는 결승 진출 확정 지은 거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가 그렇죠. 되겠죠. 예. 강민 선수는 4강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16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4분의 1, 12명이 이제 오늘 부로 MBC 게임스 타리그 4차 리그에서는 이제 인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입장이 된 거고요. 예. 이병민 선수가 MBC 게임에서 테란 대 테란전 성적이 7승 6패인데 최연성 선수와의 일전을 제외를 하면 테란 대 테란전 6승 2패입니다. 아, 괜찮네요. 승률 네, 75%에요. 75%. 네. 같은 종족전에서 이 정도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거의 예,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해도 아깝지 않고 네. 반면에 김정민 선수는 12승 15패로 전체 성적이 여전히 테란 대 테란전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빨리 예, 승률 5할 때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민 선수는 노력을 해야겠죠. 아, 서로 이제 몸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병민 선수, 지금 보시는 이제 흰색 테라는 바로 김정민 선수가 몸풀고 있는 로스트 템플에서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붉은색 테라는 모습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모습, 이병민 선수의 몸푸는 모습입니다. 손을 푸는 모습입니다. 자, 여름 되면은 또한 선수들 체력 관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너무 덥거든요. 연습 하기가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 정상적인 스폰서십 계약이 맺어져서 이제 훈련실이 갖춰져 있는 냉방실 잘 갖춰져 있더라도 참 힘들 텐데 네. 지금 재기량을 두 선수가 잘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여전히 강민 선수나 이병민 선수 또한 김정민 선수는 모두 패자도 있기 때문에 뭐 더위를 탈 틈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바로 또 경기가 있죠. 그렇죠. 다음 주 경기를 예고를 해드리자면요. 다음 주는 이제 승자조 결승 최연성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경기가 3전 2선 승자로 펼쳐지고 1부에서요. 2부에서는 바로 패자조 준결승 강민 선수와 이병민 또는 김정민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됩니다. 네. 대박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자조 결승에서 패배를 하고 내려오면은 이제 패자조 결승에서, 패자조 준결승에서 살아남은 선수와 그렇죠. 결승을 펼치게 됩니다. 네. 다음 주는 또한 테런과 프로토스가 양대 구도를 이루고 경기를 펼친 날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두 선수가 준비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 된 관계로 네, 계속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MBC 게임스타 리그는 이번, 8월 29일, 일요일에 챔피언스 데이 피나리를 저 MBC 게임 스타 리그 결승전으로 장식을 하고 이제 5차 리그에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5차 리그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선수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병민 선수는 조인을 해서 마음을 잡고 있는 중이고요. 네. 자,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2부의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은 3전 2선 승제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12명의 대열에 끼어들게 됩니다. 자, 거침없는 젊음의 무한도전 스프리스 MBC 게임스타 리그 4차 리그 8자조 4강 2차 2부의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김정민 선수, 이병민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이병민 선수의 모습이 먼저 보이겠습니다. 자, 과연 김정민 선수를 쳐다보실 수 있을지. 자, 김정민 선수, 지난주에 아무것도 못해봤던 김정민 선수의 실력을 유감없이 이병민 선수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로라 MBC 게임을 함께 가보시죠. 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테라는 바로 김정민 선수입니다. 7시 내각선으로 올라가서 이 한세 보라색 테라는 바로 김정민 선수가 되겠고요. 네. 이병민 선수 한시 김정민 선수 7시입니다. 여기 이 동일한 스타팅 포인트에서 예전에 최연성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생게임백 결승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각선 한시 방향에 있던 이윤열 선수는 빠른 멀티를 선택을 했었고 최연성 선수는
아래쪽에서 그 다수의 CG탱크를 동원을 해서 결국 그 이윤열 선수의 앞마당 쪽을 빠르게 압박하면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그런 경기 양상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CG3부의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는 김정민 선수 3위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조금 더 욕심이 난다라고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이 경기를 이기면 일단 4강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비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에는 좋은 조건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이병민 선수의 입장에서도 좀 이번 경기 이만 각오가 남다를 듯 합니다. 확실히 아까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SG 패밀리 선수 중에는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선수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어떤 상당히 많이 패배를 안겨준 최원호 선수와 결승전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 제가 또 네,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병민 선수는 데뷔전 이후에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뒤에 한 번도 마이너리그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꾸준한 실력을 보여주고 네. 있는 상태라서 이 꾸준한 실력을 가진 선수가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낼 만한 그런 그 상태가 됐다고 봅니다. 예, 이병민 선수는 MBC게임 스타리그에서 4위까지 오른 것이 가장 최고의 성적이거든요. 아마 네. 예, 강민 선수를 맞이해서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기게 된다면 강민 선수를 맞이하게 될 텐데 강민 선수를 맞상대를 해서도 또 꼭 이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것 같네요. 실제로 강민 선수 상대로 뼈 아픈 일격을 당한 적이 있죠. 예, 생게임도 네. MBC게임 스타리그 전학전에서 3만 년 조이기를 요모지에서 예, KO를 시켰었죠. 그 3만 년 조이기를 다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팬 여러분도 많으시고요. 네. 뭐 이제는 유보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다시 보기 다른 면에서 할 수 있고요. 네. 자, 김정민 선수와 이병민 선수 2부의 첫 경기를 시작이 됐습니다. 혼자 승리 선수인데 첫 맵은 로나 MBC 게임입니다. 지난주에 흔들린 듯한 저의 초과를 원했던 김정민 선수 마치 지난주였군요. 이용현 선수를 꺾었던 서지훈 선수를 꺾은 말입니다. 자, 경기 초반 양상 뭐 똑같습니다. 두 선수 초반에 벌처 어느 정도 생산하고 사골리아 먼저 생산하면서 빠른 확장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스타포트 올려서 드랍으로 상대방의 어떤 멀티 타이밍을 뺏고 그러면서 이제 물량으로 센터를 장악하느냐 아니면 초반부터 투캡 벌처로 상대를 가둬놓고 그다음에 멀티를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 양상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후자 쪽 그러니까 벌처로 상대방을 가둬놓고 그다음에 멀티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벌처로 예,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런 식의 전술적인 플레이는 이병민 선수가 할 만한 가능성이 높고요. 자, 멋있네. 예, 탱크 골리앗 모아가면서 일단은 확장한 이후에 다수의 물량으로 예, 밀어붙일 만한 가능성은 김정민 선수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머리 선택 김정민 선수. 역시 아머리 선택. 지금 본진 지역에 뭔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니맵상에 보라색의 점이 7시 지역에 잠깐 보이는 것 같은데. SG가. 근데 머린이 합쳤습니다. 네. 실수 1 지옥되어 있습니다. 네. 머리는 약한 거죠, 저거. 어쩌다가, 예. 자, 배터리 두 개 이어서, SG, 예, 예. 아머리. 머신 착 두 개 모두 붙습니다. 배터리, 이정민 선수. 역시, 이정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 영상 같습니다. 아머리까지. 똑같네요, 두 선수 지금. 네. 지금까지 경기 진행은 똑같습니다. 탱크 생산. 예. 역시 탱크 생산, 이병민. 아무리가 없다면 탱크 한 대 생산한 이후에 벌처의 스피너업과 마이너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진출하는 플레이를 예상할 수 있을 텐데 두 선수 모두 아머리가 있기 때문에 골리아 탱크를 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가요. 진짜 둘 다 안 돌아가고 소리만 네. 그렇죠. 가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골리아 탱크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 또 이후에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네. 먼저 과감한 멀티를 선택을 하느냐. 일단 멀티, 예. 네. 말씀하시죠. 네. 그 만약에 김정민 선수가 지금 탱크 두기를 더 생산한다면 골리앗이 아니라 탱크 두기만 더 먼저 생산한다면은 만약에 조일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탱크 두기입니다. 탱크만 오로지 생산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멀티 생각 이병민. 예. 그러나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김정민 선수의 스타팅 포인트 7시, 이병민 선수의 스타팅 포인트 3시.
그렇다면 탱크가 그다지 스피드가 빠른 유닛은 아니기 때문에 도착할 때쯤에서는 이병 선수의 후속병력이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예.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고 이병훈 선수는 어쨌든 멀티가 빠릅니다. 네.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찍혀내면 그 멀티 빠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을 통해 태포를 늘리는 타이밍도 빠를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 멀티까지 확실히 한 템포 빠르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예. 이 러시 거리가 대각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부담 때문에 조이로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함정에 빠지기를 김병민 선수를 또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병민 선수 멀티가 빠른데요. 자, 이거 진출하는 거. 자, 먼저 자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병민 선수? 먼저 SPD 하나 던져봅니다. 김병민 선수 찍으거든! 야, 안 맞았어요. 예. 한 방도 맞지 않고 일단 뒤 못하는 아직 찌그러져 되어 있지 않은 이병민 선수입니다. 이병민 선수는 일단은 빠르게 멀티를 선택을 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모션을 취했죠. 사포트 이병민 네. 선수는 SQB가 안 붙네요. 커맨드 센터 완성되었고요. 네. 약간 다른데 신경을 쓰고 있는 듯 하고 확실히 김정민 선수가 의도했던 대로 그 이병민 선수에게 강력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이기는 조이기 라인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의 대치 상황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믿고 네. 이제는 이병민 선수 스타포트가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어쨌든 뭐 차량 대 차량전 같은 종족전에서의 어떤 물량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긴 합니다만은 이 테란 대 테란전은 체제 변화를 먼저 하는 쪽이 확실히 이득을 많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병민 선수의 지금 이 순식간에 올라간 이 스타포트의 하나의 존재 김정민 선수에겐 대단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요. 자, 컨트롤 타워 붙나요? 네. 아직 안 붙습니다. 붙겠죠? 예. 스트레스가 붙습니다. 컨트롤 타워. 지금은 뭐, 스타포트를 빨리 지는 게 레이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네. 상대도 골리아 탱크 체제이기 때문에 드랍팀을 활용해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상대의 전진 조이기 라인을 봤으니까 상대가 전진 조이기 라인을 형성을 할 거면 본진 안에 유닛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을 지금 파고들어서 이병민 선수가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확실히 멀티 쪽엔 유닛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진 쪽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서파이 디포를 파괴를 한다거나 혹은 상대방의 패토리를 들어올리게 한다거나 또 혹은 SSB를 아주 다수 잡아준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신은 확장할 타이밍 갖추게 되는 거고 여러모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요. 자, 조이기 라인 나가서 형성해놓고 있는 김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는 꼼꼼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꼼꼼합니다. 이렇게 네. 되면 김정민 선수는 어쨌든 적극적인 조이기 라인을 갖추고 있는 건 김정민 선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멀티를 자신이 더 빨리 가져가는 과감성을 발휘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병민 선수가 멀티가 자신보다 빠르긴 했습니다만 서포트 없이 팩토리만 늘리고 있는 김정민 선수. 자, 드랍팁의 병력 부사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날아오나요? 아무래도 베럭트가 비추고 있는 중이니까 네. 앞마당 쪽에 지금 병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마당 쪽을 먼저 예, 들을 만한 가능성도 높죠. 한 대로 가지 않겠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두 대, 또 다시 골리아 둘과 탱카라가 탑승을 한다. 그리고 이동하기 시작하는 네, 드랍팁. 드랍팁 두 대면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붕박은 노릴 수 있죠. 자, 그런데 SCB 체크입니다. 본 것 같습니다. 김정민. 자, 김정민 선수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골리아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방어할 수 있죠. 게다가 지금 나오던 탱크가 조이기 라인으로 가지 않고 이야! 엔지니어링 베이에 당연히 비춰줘야 하는 드랍팁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 이런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아까도 SCV가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예, 이병민 선수의 시야에도 역시 들어왔을 테니까 이렇게 네. 걸린 이상 갈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 멀티 늘리나요? 이 지역에 자리 잡고? 네. 그래, 그런 선택을 해도 괜찮죠? 괜찮죠. 여기에 네.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SCV 실어 와서 이거 예, SCV 가능성도 있습니다. SCV일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저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서 상대방을 분명히 조였다고 생각하는데 멀티수에서 내가 이 상대방을 예, 조여진 쪽에 멀티수에서 앞서가게 되면 굉장히 난감하게 되는 거죠. SCV입니다. 그리고 프만스 센터 건설하기 시작한 SCV. 네. 김정민 선수는 조이기 라인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김정민 선수 조이기 라인 단단하게 만드는 플레이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나쁘진 않은데. 자, 골리앗과 드랍
CMA 한 대는 내가 가져갔습니다. 아, 캐런부스터 업그레이드는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드랍스 한 대 요격. 사람스타 드랍스 두 대. 그리고 터렛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김정민 선수의 수입니다. 김정민 선수 조이기 라인을 계속 갖춰놨어요. 조이기의 의미는 상대방의 추가 확장을 못 가져가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상대방의 드랍스 플레이로 커버를 한다면 자신이 멀티를 더 빨리 늘리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그런 플레이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자, 이거 보세요. 김정민 선수 꼼꼼합니다. 나는 길목마다 다 그러나 이건 뭐 실제적인 경기에 어떤 그 경기 운영에서는 운영진의 묘미는 지금 이병민 선수가 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선수는 지금 뭐 확실히 어떤 주관식 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플레이가 없거든요. 이병민 선수는 반면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하고 있고, 김정은 선수는 지금 조이기랑이 갖춰놓은 데만 약간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확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들 수도 있는 건 사실인데, 보세요. 이병민 선수는 이 지역에 또 저 테스트 대충 리페어 해놓고 이탈철에 두른 다음에 멀티할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이 김정민 선수가 만약에 다섯 쪽을 파괴하러 온다, 이거 뚫을 생각인가요? 여기다 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뚫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테스트가 많죠. 그럼 지금 전신 배치되어 있는 테스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내력수로 확인할 듯. 들어가는 도시 하나요? 안합니다. 네, 이경민 선수의 드랍스 입에 섰었던 병력이 다시 내렸죠. 이렇게 되면 들어가기 곤란해집니다. 이 김정민 선수가 먼저 조이기 라인을 형성을 하기는 했었는데 멀티에서도 지금 앞서가는 편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 센터 쪽에 있는 조이기 라인은 그저 조이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뭔가 선택을 해야겠죠. 이병민 선수의 멀티는 지금 11시 쪽에 커맨드 센터는 이미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자, 확실히 드랍스를 갖추고 있는 이병민 선수가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세대 변환이 빠르니까 확실히 좀 경기도 스피디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시 쪽에 병력을 김정민 선수가 보낸다면은 드랍스 타고 와서 막으면 됩니다. 막으면 그동안의 멀티 숫자에서 이병민 선수가 확실히 조금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민 선수의 미사일 터렛의 의미는 이제 많이 폐쇄되어서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예. 미사일 터렛의 의미가 뭡니까? 드랍스 막으면서 상대방의 병력 이동과 추가 확장을 거지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건설은 되어 있는데 12시 지역의 미사일 터렛 뭐 이런 것들이 건설은 되어 있는데 이미 상대는 11시와 5시 지역에 확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김정민 선수 이거 분위기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11시 지역, 5시 지역에서 수급되는 자원으로 이병민 선수 뭐 하겠습니까? 비상군 유지 더 해도 되고 사포트 기왕 지원하겠다. 테크트리 유지하면서 배틀크로드 뭐든 생산해내도 괜찮거든요. 아, 김정민 선수 선택을 합니다. 김정민 선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동안 뚫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이곳을 내드는 동안에 이병민 선수가 뭘 하느냐가 또 중요한데요. 드랍집을 활용을 해서 또 김정민 선수의 멀티 쪽에다가 지금 충격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정민 선수의 움직임은 드랍집입니다. 드랍집. 아, 이거 지금 조이기 라인. 예, 조이기 라인 숙였다는 거죠. 드랍집의 경로를 보니까 풀었죠. 시켓 떨어지고요. 자, 골리앗이 없다. 이거. 예, 뒤쪽에 한 줄. 예, 걸로 부족하죠. 골리앗을 그 S3를 흩뿌리면서 S3가 가장병. 조이기 라인 풀어주는 이정민. 조이기 라인이 뚫린 데다가 3대는 5시 멀티까지 있습니다. 자, 미끼를 물었던 김정민 선수. 잡았어요. 추가 병력도 있고 자리를 잘 잡았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이정민 선수. 자, 11시 멀티 전지 성공. 그럼 이정민 선수도 빨리 추가 확장을 더 가져가야 돼요. 9시 지역은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지역은 미네랄 운이 멀티이기 때문에 어쨌든 깨트 지역을 가져가는 선택을 하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자, 한 번에 교전. 팩토리 추가 이병민. 아직까지 다수의 공중군을 유지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쪽에서 돌아나오는 병력들이 또 변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확장 지역이 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조이기 라인을 군고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김정민 선수가. 그리고 6시 지역이 확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안이 될 만하죠.
자, 스파이더맨 메트랑쇼 앞마당 쪽으로 이제 가는 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김정민 선수가 이곳에서 병력을 대체해야 됩니다. 네, 너무는 길목에 대체해놓습니다. 네, 그러는 동안에 김정민 선수가 드랍쪽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멀티 쪽이라든가 혹은 돌기 라인에 달려들어도 되고요. 전술적인 어떤 그 유동성은 확실히 이병민 선수가 많이 갖추고 있어요. 공격도 이병민 선수가 어떻게 봐도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드라스틱 플레이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 경력 운용의 달인 같은데요? 이병민 선수 테란전에서. 전술적인 운용이 참 좋습니다. 예. 지금, 저 돌기 라인에 이거... 더 이상 유닛이 충원되지 못하도록 이 선을 잡아놓고요. 저기를 막아놓고 저기에 대치를 시킨 다음에 드랍팀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멀티라든가 혹은 예, 본진 쪽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이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드랍팀으로 사실 그 돌기 라인을 갖추고 있는 옆구리를 찔러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올리안시 부담된다면은 확실히 쏠지는 좀 그렇고. 자, 우회합니다. 네, 다음이 멋있죠. 다리가 좋아요.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병민 선수 삭제하는 병을 내리면서 스피드볼 피자 X팀이 다 달려들어야죠. 지금은 더울 수 없습니다. 예. 10km 오는 김상민 선수. 그래도 이득을 많이 보네요. 이병민 예. 선수. 이병민 선수의 집 속에 있던 병력이 있습니다. 다시. 아,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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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네요. 이병민 선수. 그러면서 오히려 네. 이번에 이병민 선수가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있습니다. 이병민 선수도 지금 이런 공격들이 사상 공세가 실패하고 나면 김정민 선수가 지금은 멀티가 완벽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김정민 선수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질 수 있고 지금 이병민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는 지금 정면에서 치고 나오는 병력들과 그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을 조이고 있는 병력들이 합류를 해서 센터 지역에 라인을 깨끗이 걷어내는 겁니다. 네, 그것도 좋고 아니면은 지금 방금 비쳤던 곳 있지 않습니까? 11시 쪽을 드랍팀을 활용을 해서 예, 11시 쪽을 파괴를 해줘도 됩니다. 여러 가지 예, 유닛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병민 선수가 훨씬 더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우회하면서 나오는 김정민 선수 나오는 길목을 여기를 더 굳게 만들고 있는 여기 어차피 쑤러 오기 뻔하거든요. 쑤러 분명히 쑤러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 탱크가 다리 잡아요. 이거는 못 쳤습니다. 못 쳐요. 보면은 예. 예, 김정민 선수는 지금 저 라인이 잡혀있으면 댄서 쪽에 조이기 라인에 유닛을 보낼 수 없으니까 SCV라도 동원을 해서 분명히 뚫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었는데 그 타이밍에 이병민 선수의 병력이 후원이 됐죠. 예, 저런 식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면 11시 지역도 사실 체크를 당하면 풍전등화입니다. 11시 쪽으로 병력을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11시 쪽에 병력을 보내려면 댄서 쪽에 있는 조이기 라인을 풀어야 되는데 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앞마당 지역, 저 지역은 진짜 통밑까지 조이고 있는 거거든요. 드랍직을 예. 계속 쓰고 있는 이런 선수가 조이기 라인은 안네요. 조이기 라인은 상대도 안 해주고 드랍직으로 계속 돌아다니니까 김정민 선수의 조이기 라인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셈이지요. 우회합니다. 아, 진짜 벌써는. 예, 채널로 태클을 하는 김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 11시 지역과 11시 앞마당 멀티 지역은 지금 무방비거든요,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내려온 이병민 선수의 선수 촌! 더 아주 일손이네요. 진짜 잘하네요, 이병민 선수. 선수 운용에 정말 달인이네요. 앱을 넓게 보면서 동행 무진. 그러니까 네. 뭔가 필요한, 지금 내가 뭘 해야 상대방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알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이병민 선수가 네, 테란대테란전에서 김정민 선수가 지금 활용하는 식의 어떤 운영이 최원성 선수가 정말 잘 사용을 해서 테란대테란전에서 예, 많은 승률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최원성 선수의 스타일에 면역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아, 이병민 선수는 지금 5시 지역, 5시 앞마당 지역, 그리고 3시 지역 김정민 선수는 지금 앞마당이 날아갔기 때문에 멀티 시차에 있어서도 좀 부족해요, 결국엔. 자, 다시 한번 빌려보시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네, 신화사. 아, 이거 못 걷어내요! 못 걷어냅니다. 아, 이거니, 경기, 예. 이병민 선수가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가둬졌고요. 뭐, 나를 수밖에, 공중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드랍팀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김정민 선수가
스타포트 다수를 건설을 해서 레이스를 조금 더 빨리 띄웠어야 되는데, 사실 유닛 대 유닛 싸움에서 이득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저 스타포트가 늦은 겁니다. 이번에는 9시 쪽을 향해 가는 이병민 선수 조인기 라인이 무색해지는 장면입니다. 예, 조인기 라인을 형성을 해서 상대보다 조금 더 많은 멀티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조이기 라인에 상대방의 유닛들이 소비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오, 이것도 11시 쪽까지 진출하는데 힘들겠는데요. 네. 11시 앞쪽 10시 쪽까지도 지금 무방비로 내버려두고 있는 김정민 선수. 11시 입성합니다. 아니, 이병민 선수 경력이 경력도 많고 경력도 잘 쓰고. 예. 이거 어때요? 예. 예. 낭비하는 경우가 없어요. 상대방이 이때쯤이면 어디에 병력이 배치가 되나요? 아~ 그렇지.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지금 저에게 풀겠다 알고서 진격을 하는 이병민 선수. 이번 경기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김정민 선수의 병력이 어디 쪽으로 진출을 하는지, 어디 유닛이 있을 것이다 확실히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스러운 경기 운동입니다. 이병민 선수 첫 경기 로라 MBC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냅니다. 거의 똑같은 빌드오더, 경기 운영의 승리였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병민 선수가. 예, 확실히 유닛 운영면이라든가 네. 혹은 테란 대 테란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이 체제 변환 부분. 네. 예, 그것을 먼저 선택을 한, 그리고 체제 변환을 먼저 선택을 하고 유닛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어떤 많은 자유도를 가지게 된 이병민 선수가 김정민 선수를 거의 휘둘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민 선수가 총 그 MBC 게임에서 이 경기를 펼치기 전에 13전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승 예. 6패. 그것도 썩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최원성 선수에게 많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최원성 선수를 제외하면 6승 2패, 승률 75%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왜 최원성 선수전을 제외하고는 승률 75%인지 이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줬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를 통해서 테란 대 테란전 이병민 선수의 기량이 재평가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임팩트가 대단히 강한 경기였습니다. 시종인간 이병민 선수는 야 진짜 잘했거든요. 정말 뭐 멀티 확장하는 그런 타이밍이나 위치, 그리고 드랍십을 활용한 전진 라인을 뚫는 그런 플레이들, 참 플레이가 좋아서 네. 네, 이병민 선수가 왜 최현성 선수에게는 유독 약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던 임팩트가 아주 강력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자, 김정민 선수는 방금 이제 자신이 경기를 펼쳤던 그 리플레이를 다시 보면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페인, 네.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경기면 이병민 선수는 다시 한번 기회, 김정민 선수는 잘못하면 시장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 경기는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자, 이병민 선수와 김정민 선수 경기 잠시 후에 이제